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롯데리아 12월 아톤 탄생 70주년 한정판 피규어. 무려 38cm의 대형 아톤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우! 짜잔. 보이시니까 아주 아주 거대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박스는요, 이렇게 검정색에 약간 금색이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한 그런 색깔로 이렇게 아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자, 아스트로보이, 영어명이죠? 아스트로보이, 그리고 아톰의 모습이고요. 데츠카 오사무 70주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옆에는 이렇게 아톰의 주먹과 아스트로보이라 써 있고요. 뒤에는요, 이렇게 아스트로보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달 만들어진, 방금 전에 만들어진 그런 피규어라 할 수 있겠고요. 만든 곳은 동관 굿플라스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디코 엔터테인먼트, 만든 데는 중국이고요. 롯데리아가 주문했다 이거죠. 이쪽에는 영어로 2003년도에 만들어졌다. 닥터 텐마이드에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아톰이라고 해서 A가 있고, 이렇게 아톰의 얼굴이 있고요. 옆에는 그 원자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그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네요. 밑에는 이렇게 시커멓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크기를 재볼까요? 박스 크기가 엄청납니다. 박스 크기는요, 약 38.5cm, 옆은요 약 33cm입니다. 23cm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왜 새로 나냐면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가로 찍으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꺼냈고요. 이번에는 안의 모습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아톰 피규어 뒤에 있는 포스터 있죠? 포스터도 제가 사정해가지고 받았답니다. 자, 아톰 앞모습이고요. 이게 다 속박스는 이제 투명 비닐로 되어 있는데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볼까요? 이렇게. 좋아요. 테이프 재질은 마음에 드네요. 자, 꺼냈습니다. 자, 바로 우주소년 아톰. 자, 아톰의 모습입니다. 아톰의 앞모습이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자,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규어하고 파우터가 똑같네요. 그러면은 움직임 알아볼까요? 머리는 이만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귀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진 않네요. 이만큼 돌아간다고요. 팔은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내려가네요? 어머. 뭐야?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팔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 어린이 여러분, 그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포즈를 바꿔서, 포즈를 바꿀 수 있다니 참, 신통반통합니다. 무려 포즈도 바꿀 수 있는 대형 아톰.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긴 38cm가 써 있었습니다. 장난 광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자, 크기는요, 약 38cm 정도 되네요, 진짜. 그리고 옆에는요, 약 원래 거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래 거로 옆에는요 약 23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는데요. 한번 자세히 가까이서 볼까요? 자, 아톰에 가까운 얼굴을 볼게요. 아이고, 귀여워라. 속눈썹 또 반짝반짝 나와 있네요. 코는 오똑하고요. 입안에는 혓바닥도 있어요. 그 옆에 보면서 나는 깜찍해라고 하고 있네요. 자, 팔에도군요. 팔이 오동통하네요. 자,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자, 초록색 허리띠를 메고 있는데요. 원래 메고 있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발에는 자, 산타클로스 같은 빨간색 신발을 장관을 신고 있어요. 자. 자, 마치 손오공 같은 머리인데요. 이 머리카락의 모양이 대치카 우산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그 미키마우스의 모양, 머리 모양을 따라했다고, 참고했다고 얘기 나왔었습니다. 자, 팔도 오동통통 하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대치카 오사무 70주년이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자 새겨져 있습니다. 발 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밖에 없어요. 손가락 아주 오동통통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 아톰은 1952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아톰 탄생 70주년을 자 기념해서 만든 제품이랍니다. 자, 롯데리아에서 세트맨을 사면요, 19,900원에 살수 있던 제품인데요. 거의 다 품절됐을 거예요.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되시면은 한번 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거대한 크기예요. 38cm의 거대한 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38cm인데 2만 원도 안 되면 진짜 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요. 자, 퀄리티가 아주 괜찮습니다. 잘 나왔어요. 뛰어난 퀄리티.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자, 거대한 소프트 비닐 피규어인데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인데요. 자, 그러면은 단점 얘기해볼까요? 단점은요, 뭐랄까, 이쪽 팔도 움직였으면 좋았을 게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팔이 고정돼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네요. 나머지는 큰 단점이라고 볼게 없습니다. 이 제품 수집 포인트는요, 아톰의 팬이고 또 예전에 어렸을 때 아톰을 보고 자랐던 분이라면은 이 아톰 피규어가 아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주는 선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롯데리아에서 이 아톰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제 어느새 구독자가 220명, 221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랑받고 있는 터닝메카드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자, 감사의, 자, 구독자 200명 돌파 이벤트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푸른 하나 저 멀리. 랄랄라 신나게 나르는 우주소년 아톰 힘차게 날아라. 우주소년 아톰, 우주소년 아톰.